수요일에는 세계의 다양한 불교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세계 불교는 지금 함께 하는데요. BBS 불교 방송 유권준 뉴 미디어 팀장과 함께 화제의 세계 불교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한 책 선물도 준비합니다. 도서출판 하루헌에서 편 이타심 오늘 마련했는데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승려와 철학자의 저자 마띠우 리카르스님의 책입니다. 공감 능력, 자비와 연민에 기반한 이타심을 키우는 것이 불교의 핵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책은 좀 많이 두껍습니다. 이타심의 본질과 이타심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불교적이고도 과학적으로 잘 정의한 책. 이타심 함께 읽고 싶은 분들은요. 휴대전화 샵 2842나 BBS 불교 방송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신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유 팀장님, 네. 오늘 준비한 소식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오늘은 조금 재밌는 얘기를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한 가지는 태국의 한 마을에서 불상 주변에 UFO가 자주 출몰한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래서 세계인들이 좀 관심을 모으고 있다는 소식인데, 네. 깊은 명상을 통해서 외계인을 직접 만났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오고 있고, 이것이 이제 화제가 되면서 뭐 CNN이나 가디언 같은 외신 주요 외신들이 뭐 보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뭐 어떻게 된 일인지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네,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먼저 UFO가 불상 주변에 나타난다고요? 네. 공상과학 영화 얘기인가요? 예, 예. 뭐 좀 말씀드리기 전에 좀 말씀을 먼저 해드릴 게. 과학적으로 검증된 얘기는 아니니까 너무 심각하게 들으시지는 않으셨으면 하고요. 네. 외신 보도 내용을 보면 정말 소설 같은 얘기입니다. 태국 방콕 북부의 나콘사완이라는 지역에 카오칼라라는 언덕이 있는데 이곳에 언덕 꼭대기에 불상이 모셔져 있고요. 그 불상 주변에 UFO가 자주 출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소문이 나면서 UFO를 찾아다니는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몰려들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곳이 이제 화제의 중심으로 이제 떠오르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공상과학 영화나 또는 소설에서 나올 법한 얘기인데 네. 그래도 호기심 많은 사람들은 직접 찾아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소문이 나면서 관광객부터 UFO를 연구하는 사람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이제 발길을 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방문객들이 늘어나면서 주변의 사탕수수밭과 산림이 훼손되는 일이 생기고 있고 그렇게 상황이 바뀌자 이제 지역 공무원들과 일부 주민들이 이곳을 방문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청원을 하기 이르렀습니다. 네. 유명세를 치르고 있는 건데요. CNN 기자가 취재를 하니까 UFO와 외계인을 보았다고 주장하는 한 가족이 자신들이 찍은 사진 그리고 아버지에게서 이렇게 전수받았다고 주장하는 외계인과 소통하는 방법을 이렇게 뭐 설명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들이 외계인이 부처님을 매우 좋아하기 때문에 네. 부처님이야말로 외계인이 가장 위대한 인간의 마음이라고 자신들에게 직접 외계인과 이야기도 한 적도 있다 이렇게 뭐 주장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제가 듣기에는 좀 황당하게 네. 느껴지는데요. 네. 또 부처님에 대한 얘기도 있고 사찰 네. 주변이다 보니까 네. 태국의 불교계 반응이 궁금하네요. 예, 뭐 그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아, 좀 뭐 과학적으로는 신빙성이 떨어진다. 그 좀 이제 재미삼아서 들으면은 좋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방콕의 세인트 존스 대학의 불교학자 비라넛 로자나프 프라빠라는 교수가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UFO를 보았다거나 외계인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사실인지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중요한 거는 그런 사실이 과연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열반을 경험하는데 그게 뭐가 도움이 되느냐. 그러니까 좀 현실을 직시하라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경험하는 신비로운 일들의 대부분은 환상이거나 착시인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깊게 이러한 현상을 바라보고 환상에 속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불자다운 태도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교수님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역시 불교학자다운 네. 그런 정확한 지적이시네요. 어떤 일이라도 의심하고 따져서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는 것이 네. 지금 지적한 대로 불자로서의 기본 태도겠죠. 예. 외신을 검색하다 보면 종교적인 신비한 일이나 체험 뭐 이를 소재로 해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불교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태도는 과학적인 태도, 그다음에 실용적인 태도, 그리고 불교의 가르침에 입각한 바로 보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계불교의 변화와 흐름을 따라가는 세계불교는 지금 오늘 두 가지 소식을 함께 나눠봤는데요. 먼저 태국에서 들려온 불상 주변에 UFO가 목격된다라는 소식, 그리고 멸종 저항운동에 참여하는 유럽,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 불자들의 얘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간 마띠유 리카르스님의 이타심 책 선물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상품 당첨되신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0845번님 책 함께 읽고 싶다고 하셨죠. 그리고 늘 이 시간 쉽게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잘 됩니다. 고맙습니다 하신 6151번님, 0845번님, 6151번님 두 분은 성함과 주소 지금 바로 샵 2842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BBS 불교방송 뉴미디어팀 유권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